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는 아빠입니다. 이게 뭘까요? 제사 지낼 때 많이 보셨죠? 바로 제기입니다. 장모님께서 제기 의뢰를 하셨습니다. 같이 컨텐츠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진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오칠하실까요? 나무는 제가 깎은 것은 아니고요. 남원의 제기공방에서 제작했습니다. 수종은 물풀의 나무고요. 전체적으로 상태는 괜찮은데 군데군데 파인 곳이나 깨진 곳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보수를 하고 진행해야겠죠. 그럼 일단 생치를 먹여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칠하는 생칠은 용재를 섞어서 묽게 한 다음에 칠합니다. 그래야 옷이 깊숙이 침투해서 베이스를 견고하게 해주거든요. 생칠이 소량일 때는 판 위에서 섞어도 상관없지만 양이 좀 많다면 이렇게 그릇에서 섞는 게 편합니다. 다 바른 후에 여분의 옷은 닦아내줍니다. 강박증 있는 것처럼 너무 닦지는 마시고요. 붓자국이랑 뭉친 옷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건조장에 넣기 전에 바람으로 용재를 좀 날려보내고 건조장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지만 간혹 이렇게 옹이가 있거나 갈라진 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틈을 메우지 않고 오칠을 하게 되면 칠기의 완성도도 떨어질 뿐더러 나중에 칠기가 갈라지거나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옹이나 갈라진 틈이 작품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제기에게는 조금 다른 얘기죠. 다행히 아까 사용하던 곡수가 조금 남아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지동 아닙니다. 곡수 만드는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곡수를 틈에 메워 넣을 때는 작은 주걱이나 이쑤시개 그 비슷한 걸 이용해서 깊숙이 우겨 넣으면 됩니다. 제 작업실에는 이쑤시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카빙해서 이쑤시개를 만들어 쓰곤 합니다. 이쑤시개 카빙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설마 이걸 믿는 사람은 없겠지? 어차피 위에 골회로 예쁘게 마감을 할 거니까요. 곡수를 아주 판판하게 예쁘게 잘 메워야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곡수는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로는 잘 마르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일주일은 건조실에 넣어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말리시면 됩니다. 오칠풀, 그러니까 호칠계통은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고 안쪽까지 천천히 잘 말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칠은 기다림의 미학은 아니고 그냥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뭇결의 눈이라고 하나요? 이 미세한 구멍들을 골회로 묽게 개어서 메워주겠습니다. 제기 작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이거 끝내면 이거, 이거 끝나면 이거 이런 순서로 착착 진행이 되던데 저는 그런 기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만져가면서 작업을 해야 해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약간은 간의 수공업 같은 느낌이 좀 더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빨리 기계 하나 드리고 싶다. 골회가 꼼꼼히 잘 말랐습니다. 부서져서 떨어지는 것은 표면에 붙어있는 것들이고요. 구멍 사이사이 틈새에 잘 메워진 골회는 바늘로 후벼파지 않는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240번, 400번, 600번, 800번의 순서로 오칠을 하고 갈아내면서 표면을 예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오칠을 하고 240번으로 갈고 오칠을 하고 400번으로 갈면서 진행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표면을 곱게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옷을 쌓아 올리는 접칠 과정은 800번 혹은 1000번이 끝난 그 다음부터입니다. 오칠제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말하니까 그거 잘 되었다면서 안 그래도 몇십 개씩 세트로 한 번에 구입하는 거 짐이라면서 10개 안팎으로 목록을 정해서 자기 것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아담하게 지내는 차례상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칠제기를 소량으로 필요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 제 연락처를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010-75... 240번으로 갈았을 때보다는 표면이 고와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반복되는 과정이라 조금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사포의 번수가 점점 고와지는 것 뿐이지요. 제기를 칠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뭔가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칠 대용 도료인 카슈로 중간 과정까지 완성을 하고 마지막 몇 번을 옷을 칠하는 제작 방법도 있었습니다. 뭐 카슈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카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기 자료 찾는 건 차차 시간 내서 찾기로 했고요. 제가 배운 오칠기 만드는 방법으로 제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기도 목기인데다가 오칠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칠제기 만드는 영상을 통해서 오칠로 제대로 만들면 저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구나 하는 점과 실제로 정직하게 오칠로 제작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높이 평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매끈해졌죠? 손에 닿는 촉감부터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아주 보들보들합니다. 이 정도 베이스는 나와줘야 본격적으로 접칠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접칠 역시 옷을 바르고 닦아내기의 반복과 반복이기 때문에 편집을 통해서 조금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제기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저만 몰랐던 건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칠제기와 제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말 그대로 오칠제기는 오칠로 마감을 한 것이고 제기는 카슈라는 인공도료로 마감을 한 제품입니다. 카슈로 제작한 제기의 특징은 가격면에서 상당히 저렴하지만 화학도료 냄새도 나고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칠제기 중에 3번 칠했다, 5번 칠했다 하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슈로 제작을 하고 마지막 과정에 오칠이 추가되었다라는 의미라더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베이스는 카슈라는 거죠. 그리고 3오칠 제기가 있습니다. 3가 뭐냐면 뭐 3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일본어로 3인데 일본에서는 접칠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칠이나 3오칠이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김치냐 깍두기냐의 차이? 3옷을 3번 했다는 뜻은 마지막에 오칠을 3번 10개 도포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의 과정에서 어떤 처리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칠 전칠 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오칠로 하나하나 정성들여 칠한 제기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취한 사이트에서는 전칠이라고 해놓고 속이는 업체도 있다. 그러니 유의해서 구입하라 라는 훈훈한 글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완전 느낌 다르죠? 접칠이란 것이 3번 했냐 8번 했냐는 구분이 확 가지만 7번 칠했냐 8번 칠했냐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수고와 횟수를 거듭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칠은 죄송하지만 구라를 칠 수 있는 패가 별로 없습니다. 그간 칠해놨던 제기 감상을 좀 할까요? 접칠의 특징이죠. 반무광에 깊이 있는 잔잔한 광택입니다. 생칠로 접칠을 했기 때문에 카슈 제기의 붉은 색감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두운 톤으로 묵직하죠. 일반 분들은 나무에 오칠을 한번 하면 이런 느낌이 바로 나오는 줄 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손이 참 많이 가는 공예품입니다. 정성 들여 오칠로 잘 마무리한 거라 명절 때 특별히 가족 간에 불화만 없다면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다음 세대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